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돈을 들고 와서 저한테 돈을 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아, 어떡하지? 돈을 받으면 안 되고. 이력서를 올렸는데, 변호사 비서직인데 혹시 일할 수 있냐. 온라인으로만 면접 진행하고, 의뢰인들을 만나서 의뢰금 받아오고 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보내준 메신저 사진을 보니까 카페에서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의뢰인을 기다린다. 법무사 사무실도 아니고. 일단은 제가 먼저 찾아봤어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구인구직을 올리게 되면은 뭐 어떤 회사인지 무슨 업종인지 올라오거든요. 그게 통신판매업이었어요. 법무법인인데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너 그거 이상해. 보이스피싱 같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너무 떨려서 긴장이 안 돼가지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혹시 이게 맞는 일이냐 그랬더니 미리 경찰관분을 대기를 시켜주셨고 그 현장에서 돈을 받는, 주고받는 그 순간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셨죠. 송금, 이체, 돈을 옮기는 거. 본인들이 하면 되지 왜 1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큰 돈을 주면서 나를 고용하는지. 이런 의심이 필요해요. 그 의심이 결국엔 나를 지키는 거죠.